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1500km가 떨어진 곳에서 이 무인도 섬으로 왔어요. 50일 전에. 그래서 그 출발 점이 오키나와라고 합시다. 여기는 괌 또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작은 무인도. 그냥 필리핀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올라와서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모래 다 걷어내고, 그러고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낳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모래를 덮었어요. 50일 후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래 속에서 거북이가 부화가 됐어요. 이 거북이들이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거안 느낍니까? 저 이상한 거 없어요? 자, 거북이들이 알에서 방금 깼어요. 이 거북이들이 바다가 어딘 줄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바다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일제히 산으로 간놈한 놈도 없어. 거북이가 알고 가는 것은 거북이가 우리는 바다로 가야 돼. 이런 거 알고 가는 거.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미숙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 체온이 올라가. 엄마가 자기가 체온을, 우리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체온을 올려야지. 이런 거를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엄마 체온을 올려줘야 되겠군.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그래서 그 아기와 엄마 사이의 체온 동조 현상은 그게 엄마도 모르고 아기도 몰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엄마의 체온을 올려서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뭐. 엄마하고 아기가 교회 잘 댕기는 교인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살리고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런다. 자, 이 거북이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을 올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뇌 속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 센터. 그 속에 있는, 그 뇌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조절해야만 체온이 조절돼요. 그럼 엄마가 그거 할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인간한테 맡겨놓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절대로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T세포들을 그 암세포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알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나 이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는 이치나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들의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나 우리는 이 T세포들은 암세포들이 어디 있는 줄을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예요? 의사지. 우리들의 주치의지. 인간 의사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위 있고 아무리 실력 좋아봐야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자기 몸에 생긴 암세포도 어디 있는 줄도 뭐예요? 몰라요. 자기들의 T세포를 그 암 있는 곳으로 보낼 줄도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은 누구한테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명 차원에서 알면 우리들의 생명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길 수도 없고 맡겨봐야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만큼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시켜 줄 수도 없어요. 자, 얘들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요. 이거는 무엇대로 가만 놔두면 바다로 가요. 자연의 섭리대로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의 섭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만 안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자, 이거,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 이렇게 자기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 새끼들은 철저하게 모래놨어. 야,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 뜻대로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바다로 보내요. 그래서 바다로 가요. 바다로 탁 갑니다. 얘들 수영 레슨 받았어, 안 받았어? 수영 레슨 같은 거 안 받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물에 들어서, 물이 어떻게 생겨 먹은 줄도 뭐예요? 몰라. 그런데 물과 접촉을 캬파닥 하는 순간, 이거 하면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절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내 병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 병 때문에 생긴 증세만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다.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므로 실뭉치라는 말은 유전자 뭉치란 말이다.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의 형태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인간의 세포 속에는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그래서 23개. 그래서 이거를 점점 확대시켜보자. 염색체 한 개를 골라가지고, 실이 나오죠, 그렇죠? 예, 실이 나옵니다. 실이 참잘돼 있죠, 그렇죠? 끝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봅시다. 실을, 그 유전자를. 꼬불꼬불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를 점점 더 확대합니다. 아, 이렇게 돼요. 야, 그래서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모형에 이거를 붙일 수가 없어. 이 동글동글한 거를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히스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위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끝내주게 돼 있죠. 자, 스위치가 있고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면은 결국 유전자는 무엇을 받고 있는 거다?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전등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저게 입구에 들어오는데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등은 뭐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상황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켜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는가를 한번 보자. 보면 여기 이제 히스톤이 있는 곳에 스위치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게 날라옵니다. 어디서 날라와서 그 스위치 있는 곳에 저 노란색 물질이 가서 탁 올라붙습니다. 그렇죠? 네. 가서 올라붙죠. 네. 딱 붙으면 그 다음에 이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
그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 와서 딱 올라붙으면 유전자 켜져 있던 유전자가 쫙 꺼져버립니다.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야, 우리는 손댈 수가 없구나. 우리 어떻게 이걸 해줘요? 자, 그래서 유전자 팍 꺼져버렸습니다. 여기는 유전자 아직도 켜져 있어요. 켜졌는데 이 부분 쫙 꺼져버렸어요. 이 부분에 이 꺼진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이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암세포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이 노란색 물질이 날아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딱 꺼지는 거예요. 허! 그 노란색 물질을 세포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참, 과학은 지금 옛날에 제가 이 고대학 댕길 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끄집어내가지고 그 물질을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봤더니 탄소 원자 한 개, H는 수소죠. 수소가 세 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화학 방정식으로 쓰면 CH3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왜냐하면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게 바로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메틸기름. 이 메틸기가 와서 이렇게 스위치에 딱딱딱딱딱딱 붙으면 유전자 쫙 꺼져버려요. 뭐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이 며칠기, 그럼 이 유전자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생긴 암세포를 죽이려면. 자, 그럼 나는 암세포 또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암세포 생겼어.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나 암세포 생겼어. 그러면, 자, 저 며칠기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저렇게. 네, 떨어져 나오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이 유전자를 복제해요, 이렇게. 네. 복제하고 나면, 암세포 다 죽이고 나면 또 저렇게 턱 꺼집니다. 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로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여생을 보내셔야 돼. 나는 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못해요 이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지금 현재 꺼져가지고 켜지지를 뭐요? 않게 돼 있는 이 상태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며칠기를 어떻게 해야 돼? 떼버려야 돼. 뗄수 있는 의사 있게 없게? 없어요. 이건 누구만 뗄 수 있어? 하나님만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생체 전자파를 통해서 탁탁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기술로서 저거를 저 며칠기를 떼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누구 소관이요? 저건 하나님 소관. 하나님이 실제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상구 박사가 암 환자가 아닐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이 며칠기를 좀 떼달라고 어떻게? 네. 떼달라고 하면 떼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역력을 인간의 힘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며칠기 누가 떼줘? 하나님이 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아 정말 내 모든 유전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을 무슨 학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유전자 학 기억나십니까? 네, 후성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BBC, 미국의 PBS, 이런 테레비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10월 16일 오후 8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예, 밤 8시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미국에, 뭐 전 미국에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오후 8시부터 9시면 그게 뭐라 그래요? 골든 아워, 골든 타임. 제일 시청률이 높은 때. 그래서 그 제목을 뭘로 붙였게? in은 그 안에라는 말이고 your는 뭐예요? 당신의라는 말이고 genes는 뭐게? 유전자.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는 유령 귀신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유령이 조절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악령에게 맡기면 그게 유령이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성령에게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이야. 네. 그것이 생명이야. 잡신에게 맡기면 뭐예요? 그것이 사망이야. 이 원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탁 확실하게 잡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속으로 주먹이 뭐예요? 불끈제적. 알겠다. 좋았어. 이래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인명은 제천이요.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 그 힘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자연치유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이제 힘이 솟는 거예요. 좋았어. 알았어. 전적으로 나를, 내 유전자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뭐예요? 뜻,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아, 저 거북이 새끼들도 말이야. 어? 바다로 가. 근데 바다로까지 가는 것만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예? 네?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수영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죠? 거북이 새끼들은 수영 레슨 받은 일이 없어. 하나님이 착착 해서 거북이들이 내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모래파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상어들 중에 이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요. 별로 큰 상어는 아닌데.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상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본 일도 없어. 본 일도 없어. 근데 희한하죠. 상어가,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헤엄쳐서 가다가 그 상어가 나타나면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헤엄을 안 치고 어떻게? 이제 모가지하고 머리하고 네 발 다 쫙 넣어놓으면 이거는 상어가 볼 때는 나무 토막이 떠 있는 것 같아. 그래 동실동실 떠셔. 근데 이 거북이 새끼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 상어가 이건 나무 토막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때 거북이 자기들 왜 그랬는지 몰라.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상어가 와서 동료, 친구, 거북이 새끼들 이렇게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면, 아, 저런 상어는 우리를 잡아먹는구나. 그러한, 그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어한테 안 잡혀 먹이는 것까지 뭐예요? 그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잡혀 먹는 놈도 있지. 왜, 그건 왜 그럴까? 상어도 먹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상어도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상어한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한참 한 서너 시간을 가다 보면 거북이 새끼들이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출출해.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될지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거북이들 몰라.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 뭐 눈앞에 뭐 물고기들이 슉슉 지내댕기는데 이것들이 뭔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 봐도 입맛도 안 땡겨. 입맛도 안 땡겨요. 근데 하긴 배가 고프고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하나님 책임질까 안 질까? 저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큰 선물입니다. 네. 그런데 거북이들이 계속 헤엄쳐서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 거북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에이? 엄마가 온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엄마가 누군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근데 그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가는 방향을 가만 보면 어디로 가고 있게?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거북이 새끼들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이 세상에 알고 보면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떴다 이 말이야.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온통 하나님밖에 없어. 박수! 네. 그래서 오키나와도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근데 저한 100m 전방에 희끗무리한 것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 그 희끗무리한 것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게 뭐게?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떼가 쫙 보여. 거북이들이 그 해파리떼를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먹어봐서 안 먹어봐서 한 번도 먹어본. 그렇게 다 섭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면 낫도록 섭리가 이미 되어 있는 그 섭리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뉴 스타트. 어떤 병이든지 낫게 돼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섭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내가 인정하지 뭐요? 않고, 누가 어떤, 많이 배운 어떤 전문가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거꾸로 배운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공부 많이 할수록 똑똑할수록 잘 뭐요? 믿지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해파리는 여러분 거북이가 이게 뭐 몸도 둔한데 해파리 말고 뭐 다른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없지 사실은. 그런데 해파리가 딱 맞지. 그 해파리를 탁 먹으니까 이야 기똥차게 맛있어. 그거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야. 그러면서 거북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식성이 쫙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 뭐 해조류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딱그 성장 정도에 따라서 무엇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도 하나님이 딱 뭐예요? 딱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촤 갔는데, 예를 들어서 막한 3개월이 걸려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거기 오키나와인 거야. 박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착할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치유된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도착할 때가 어디게? 예? 네? 그렇죠. 그것이 하늘나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거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줬다 이 말이야.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예요? 그동안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불신하지 말고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거기에 꼭 와라. 그래서 엄마는 오키나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잡생각이 나고 그러거든. 이 거북이 생각 좀 하세요. 예, 네, 거북이 생각. 근데 거북이들은 뉴스타트 강의 안 들어도 이거 잘해. 근데 인간은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지, 인간은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선택대로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럼. 근데 그러니까 잡신들이 옆에서 자꾸 꼬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잡신들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신들이 주는 잡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잡신들을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면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사로잡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잡념을 자꾸 주면 돼. 자꾸 잡념을 넣어주고, 예, 뭐 두렵고 걱정되고, 뭐 마음이 안 놓이고, 또 미운 놈 생각이 나고, 또 열 받았다가 뭐 자꾸.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잡념, 그 고통스러움, 아이고 잠 좀 자야 되겠는데 이 자꾸 잡념이 들어와 가지고. 유전자를 끄니까, 내 멜라토닌 유전자 꺼지니까, 나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이나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게 불면증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싸워야 돼. 이 잡념하고 싸워야 돼. 잡념하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까? 잡념을 넣어주는 놈이 어떤 놈들인데? 그렇죠. 악령이요. 잡신놈들이야. 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적 잡신들과 악령들과 싸운다는 말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잡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초대를 해야 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도움을 청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서 내가 도와주기가 뭐예요? 힘들다. 그래서 나를 불러달라. 불러만 주면 내가 가서 너희들 대신해서 악령을 내가 내 힘으로 뭐예요?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령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자꾸 의문을 제기하도록.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진짜요. 그리고 이제 악령들은 여러분들에게 참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동원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덕순아, 니 뭐 니 하는 게 없잖아. 니 치료 안 받는다며. 그래가지고 낫겠나?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야. 친구, 뭐 친구니 뭐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우리 덕자시는 아들이 참 좋은 아들이 돼. 근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덕자시 아들 같지 않다고.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가지면 더 골치 아프게? 의사 아들!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그래요.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혹은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잡신들이 하는 일이라. 이제 그것을, 그리고 우울증. 우울증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우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지는 거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버리면 그건 이제 우울증이야.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왜 꺼져? 잡신들이 주는 부정적인 불신,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이 아무리 나 잡생각하기 싫어 머리를 흔들어대고 아무리 해봐야 잡신들은 꼬득도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는 안 가도 돼요. 되지만 여러분의 유전자를 보살피고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싫으면 다르게 불러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끈끄러운 사람들 참 많아요.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 놈들 꼴도 보기 싫었거든. 근데 내가 뭐 또 하나님 이러려니까 구차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 하나님으로 부르기 싫으면 생명님이라고 하세요. 또는 정신님, 하나님 그거 다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불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교인들은 거의 안 불러. 안 불러. 하나님 대신에 누구 불러요? 부처님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여러분이 부처님, 그럼 하나님 그거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하나님 무슨 바보요? 내가 지금 악령들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거는 기독교인들한테 사기를 몇번 당하고 나면 하나님 하자도 싫어. 아시겠죠? 기독교인들 장로라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요즘 뭐 기독교가 무슨 교가 돼 있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름을 여러분 내키는 대로 이름 지어서 불러도 괜찮아. 그래서 근데 부디 박사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생명님이라 불러도 좋고 정신님도 좋고 또 뭐라 부르면 되겠냐? 예? 창조주. 예, 또막 괜찮겠네.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 제품을, 옛날에는 전기 제품이란 게 없었어요. 전기 제품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은 없었어. 왜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어, 없었어. 전기 없으면 전기 제품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먼저 있어야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작동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있구나! 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작동해서 어떤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기계가 발견이 된 거야. 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없는데 창조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생명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진짜로 없다면 인간은 있어 없어? 없어요. 인간은 생명 에너지 없이는 작동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것만 봐도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님 그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발, 그 생명님, 정신님,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쑥 때문에 켜질 유전자들이 안 켜지고 있습니다. 쑥스럽다는 거야. 그러면, 쑥스러우면 죽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쑥스럽게 하게? 여러분, 희한하죠? 옛날에 제가 말입니다.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참 쑥이 많았어.
이게 전혀 용감하지를 못했어. 모든 게 겁나고 두렵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놀라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2살, 3살 때 애가 그냥 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게 다 무서워요. 그때 초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때 뭐 유치원이란 것도 없었고 들어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출석 부르잖아요. 출석 부르면 덜덜 떨려요 제가. 다른 애들은 예!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구! 막 이게 목소리 이상 기어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때는 시험 칠 때, 예, 이 원지에다가 긁어가지고, 뭐, 잉크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래서 재수 없으면 잘 안 보여. 허연 거 걸릴 수도 있고, 시커먼 거 걸릴 수도 있고, 기억나죠, 그렇죠? 저는 안 보이는 거 받으면 빵점이야. 그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러면 시험지 바꿔줄 거 아니가. 그 저는 안 보인다고 손 드는 게 무서워서 손목. 여러분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인간이 사회생활도 못해.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선생님. 심각하게,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나도 맨날 내 혼자 생각해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담임 선생님이 간곡하게 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로 제 결심을 딱 한 거야. 맞아. 바뀌어야지. 이거 계속 미루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온 거야. 그래서 좀 바뀌기로 결심을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웃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가 웃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웃기는 소리 수업 시간에 하면 애들이 하고 배꼽을 잡는데 저는 그냥 그 웃고 싶어. 나도 쟤들처럼 좀 웃어 올 때 좀 웃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예요? 웃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탁 누가 볼까봐 보면 쑥스러우니까 문 탁 닫아버리고 그래서 책상 위에 동그란 거울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보고 있네. 이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얼굴 근육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웃는다고 하는데 꼭 우는 얼굴 같더라고. 이야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가 한번 웃어보자 하니까 어떤 놈이 보고 그러는 거야. 그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또 다시 보니까 그게 어떤 놈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거를 발견해야 그 순간에. 제가 막 뉴스타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하, 내가 한 놈이 아니라 몇 놈이야? 두 놈이구나. 한 놈은 변해야 되겠다는 한 놈이 있고 또 한 놈은 뭐예요? 변하지 못하도록 내가 변하려고 하는 상구를 비웃는 나가 있어. 나를 쑥스럽게 하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그런 놈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나게? 잡신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아, 나는 변해야 돼.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요? 그것은 성령의 정신의 음성. 그래서 좋아, 나는 뭐야? 이미 웃기로 선택했어. 그걸 해가지고 밀어붙였죠, 그냥. 그러니까 막 이 새끼가 그냥 난리가 나서,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새끼야 조용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쑥스러워. 창피해. 그거를 밀어붙여야 돼, 여러분. 쑥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쑥을. 그래서 쑥스럽다고 해야 될 걸 안 한다.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저도 스트레칭의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땐 비행기를 타고 매주 그냥 비행기, 장거리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면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스트레칭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저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뭐 남이 좀 안 하는 거 하면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또 혼자만 쳐다보면 좋은데 또 옆에 앉은 놈 찔러가 저 새끼 빙신 육갑한다 이랬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눌리면, 쑥에 눌리면 쑥 들어가 버려. 내가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칭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앞에 한 서너 줄 앞에 꼭 그 화장실 방금 소변 보고 이제 갔다가 내가 이랬어 하니까 새끼 웃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꼭 그 옆에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이게 다 뒤에서 보면 보인다고. 그럼 좀 또 봐. 그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가면 저것들이 쑥 들어가 버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쑥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정신님, 예? 생명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노래도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그래서 총력을 다하여 그 쑥과 싸워야 돼. 그래서 변하고 싶은 상구가 그게 진짜 상구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진화라고 그래. 내가 이래 봬도 누군데 이래 사는 놈은 누구라고요? 자라. 이 자는 폼생폼사해. 그러니까 남이 보고 비웃으면 약고 팍 죽어. 아시겠죠? 이 자는 누가 형성해 놓은 거예요? 잡신놈들이 형성. 이 진아, 그래, 쑥을 이기고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밀어붙일수록 생명님께서 팍팍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이길 수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쑥에 지면 뉴스타트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5층 빌라에 사는데 불이 났어, 불이. 그래서 소방대가 쫙 와서 그물을 치고, 이제 그 5층에 여자가, 혼자 산 여자가 있는데,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래도 여자가 못 뛰어내린다는 거라. 왜? 쑥스러워서 못 뛴대. 왜? 반츠 바람이어서 못 뛴대. 반츠 바람. 그
그래,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급하니까 빨리 뛰어내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여자가 안 뛰는 거야. 어떡해. 뭐 이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너무 급해져가지고 소방관이 뭐라 그랬냐면, 안 뛰면 번지도 탑니다! 그랬지. 번지까지 타면 진짜 그래서 여자가 막, 우와! 번지 타면 안 된다고 뛰었어. 예. 네. 뛰고 나면 뭐 돼요? 영웅이 돼. 그 여자는 용감하였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쑥이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뛰기 전에는 그게 막큰 문제예요. 그래서 쑥을 이기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생명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어서 이 잡신들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